어떡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에? 어떡까지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못 가요. 아이씨엔 월드 프로쇼 네 번째 우승을 이제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주세요. 오늘까지만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항상 대회 성적이나 우승했으면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대회를 후원하고 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관련된 이제 기업이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답이고요. 보디빌딩 팬들에 대한 또 보답이기도 합니다. 제 자신에 대한 또 성취감과 자존감 이런 것들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랑을 오늘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받은 트로피입니다. 어쨌든 ICM 프로로서 사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시합이라 생각하고 무조건 우승하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이게 모든 챔프들이 아마 공감할 텐데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하는 게 더 부담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회피를 자꾸 하게 됐었는데 그냥 부딪혀 받고 도전했고 다행히 이뤄냈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입니다.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과 동료, 선수들, 코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한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데 이거 혼자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대회 준비라는 게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엔 했고 근데 이제 점점 부담이 커질수록 더 높은 그 단계로 나아갈수록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지금 언급하지 않은 분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 시합 마치고 약간 몸이 좀 피로감과 근육통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아서 하루 쉬어도 되는데 그럼 아무튼 하체 운동입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시간 끌어봤어요. 근데 해야죠. 자, 오늘은 제가 스쿼트를 신고 기분 좋은데 하체 운동 한번 런지 한번 해보자. 기분 좋으니까 가볼게요. 또 이제 우리 스니커 매니아 분들 스쿼트 학대한다고 이제 눈물을 흘리실 텐데 뭐 나는 뭐 그 정도야 뭐. 아프고 주름 원래 신발은 지는 거예요. 첫 세트 가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후. 참아. 첫 세트 가보겠습니다. 으이차. 런지는 프로 되면 할게요. 네. 런지 할 때는 참아 안 되겠다. 이것도 나이키 블레이저고요. 빈티지 에디션이에요. 아, 정확한 이름은 내가 기억이 안 나. 10년도 넘은 신발이라. 스웨이드로 돼 있고 수우씨가 자세히 보시면은 스티치로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멋이 또 있는 신발이고 컨버스 같은 느낌이라 하체 운동할 때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의 또 에피소드가 뭐냐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정치 외교학과 나왔어요. 근데 또 뜬금없게 취업은 또 다른 쪽으로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금융권에도 이제 이렇게 원서 넣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 신은 날 껌을 밟은 거예요. 그러고 30초인가 1분 있다가 껌 떼고 있는데 국민은행 합격 문자를 받았지. 그러나 이제 면접에서 떨어져 버렸던 그런 슬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은행을 이용을 안 합니다. 60파운드 두 번째 워밍업. 사실 워킹 런지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게 표현이. 런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 이렇게 앞으로 돌진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운동이 사람의 보행 패턴과도 비슷하고 알맞고 적절한 운동입니다. 스쿼트보다 오히려 더 좋은 운동이라고들 많이 보더라고요. 고 김은일 선수가 스쿼트로 논문을 썼지만 자기는 런지가 더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후로도 저도 런지를 꾸준히 잘 하고 있는데 가장 하기 싫은 운동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되게 숨차고 힘들잖아요. 그리고 런지를 하면 또 오아람 선수의 의견인데 이건 나에게 가장 안 좋은 부위에 효과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엉덩이가 약하다면 엉덩이에 효과를 줄 거고
앞쪽 허벅지가 약하다면 앞쪽 허벅지에 뭐 효과를 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 물론 런지를 했는데 상체가 아프다. 상체가 안 좋은 거지, 그죠? 코어가 안 좋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딱 보니까 오늘 딱 엉덩이가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어제 시합 끝나고 엉덩이가 되게 얼얼했었거든요. 포징 짜는데 엉덩이 힘 많이 안 준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엉덩이가 좀 많이 고관절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티가 나네. 원래는 한 120파운드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무게로 세팅하기 어렵다 보니까 100파운드 넘어가고부터는 일반적으로 렉에서 리버스 런지로 하시는 게 낫고요. 아니면 덤벨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덤벨 잡으면 여기가 털려. 그래가지고 항상 데드리프트를 많이 했었더라면 하는 후회랍니다. 그러면 이제 덤벨 양쪽에 50kg 짜리 식은 잡고 이제 훈련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네요. 근데 오늘 탄수화물 다음 시합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리피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벤팅이라고 그러죠. 3일 동안 또 탄수화물 고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탄수화물 또 먹어야지. 쌀국수 드시러 가시죠. 멀미당. 자, 짧은 텀을 두고 바로 하겠습니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또 숨이 차지만 이 주둔근이 느끼는 이 스트레스는 크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가벼워서 쉬는 시간을 줄여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서 자꾸 발가락에 균등하게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오른쪽 발가락이 맘에 안 들어. 런지가 진짜 최고의 엉덩이 운동입니다. 런지야말로 힙업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거든요. 힙스러스트와 더불어서. 근데 아까 말했듯이 런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가 취약하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 운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골고루 단련을 하시고 다 균형 있게 이제 발전을 한 상태에서는 엉덩이 타격이 많이 갈 거예요. 지금 엉덩이가 지금 너무 빵빵해졌어요. 가보겠습니다. 자, 코어 단단하게 해주고 아 몸이 풀었나 보다 이제 잘 된다. 유산소 훈련도 많이 하면 좋은 게
이런 지구력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이런 데서 좀 더 할 수 있겠죠. 반성하게 됩니다.